자, 이번에는 그 큐라를 깔아서 3D 프린트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다운받으니까 제 블로그죠. 블로그.네이버.com 그다음에 역세에서 홀리액트죠. 여기 오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와서 공지에서 여기 보면은 파인봇 둘 중에 하나 다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 파인봇 9600이나 Z490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거나 하면은 다운로드 하거나 이렇게 그냥 이용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를 하시고 두 번째는 제 블로그에 와서 첫 번째죠. 여기 보면은 더하임 에듀키트. 자, 현재 우리가 테스트한 거는 지난번에 더하임 에듀키트라는 건데 다른 프린터도 큐라를 쓰는 경우에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을 여기 마찬가지로 랩핏 저장해서 얘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 받아 압축 푸시고 거기에 있는 이미지 두 개하고 텍스트 파일 두개 있는데 그거를 받으시면 돼요. 취소할게요.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치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교육용 소프트 링크 홈에서 보시면 파인봇 9600이나 파인봇 B420 사실 같으니까 이거 받으시면 돼요. 둘다 큐라예요. 15.2점 몇된 버전이고요. 이거 받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수업 자료에서 맨 처음에 있는 에듀키트 요거 두개 받으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띄우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자, 요거 지금 현재 기기가 에듀키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 한번더 해볼게요. 자, 기기에 가서 새로운 기기 추가. 이렇게. 자, 그럼 새로운 기기 추가 마법사 뜨죠? 그러면 Next 누릅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게 가서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 사용자 정의. Next. 여기서 저는 에듀라고 에듀키트2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요. 150이고요. 그러면 그 프린터 따라서 히팅 배드가 있냐 없냐는 얘는 없으니까 PC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150, 150, 150짜리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뭐냐면 이 값을 정해야 되는데 기본과 고급과 스타트 엔드 코드 요세 가지 값을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다운받아놨어요. 그래서 보면 이미지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부터 먼저 보시면 뜨죠? 자, 보니까 0.2, 0.8, 20. 사실은 뭐 나머지는 요건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0.65 거의 같을 거고요. 1에 20하고 그다음에 요건 20도 조절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70, 210.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잠깐 내려서 보면은 여기 0.2, 0.8 같죠? 1에 20 맞고 여기 뭐예요? 70에 210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초기는 뭘할 거냐인데 뭐 일단 아무 정 없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급으로 넘어갑니다. 고급 넘어가서 다시 한번 여기 열었어요. 여기를 볼게요. 보면은 이제 고급은 0.4 40 이렇게 딱 보시면은 쭉 되고요. 뭐 대부분 여기 같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볼까요? 0.4 거의 같은 것 같이 보이죠? 0.2 같고요. 아마 이쪽 부분이 틀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0.2 100, 0, 0.1이죠? 0.2 100, 0, 0.1.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지금 150에 20 빵이죠? 이거를 가리고 150에 20 이렇게. 근데 바닥면 속도는 이동할 때 바닥면 속도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150에 20 빵이죠. 5하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이름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까지는 잘 하셨는데 스타트 엔드 코드에서 요 부분이 틀릴 겁니다. 제가 파일을 넣었죠. 보면 스타트 G 코드 TXT 이거 열어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A하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요. 여기도 스타트 코드죠. 컨트롤 A하고 컨트롤 V 하면 들어옵니다. 이 스타트 코드. 그죠? 엔드 코드 누르시고요. 다시 여기 엔드 코드를 누르시고요. 어떻게 해요? 컨트롤 A. 자, 여기서 컨트롤 A.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 와서 컨트롤 A, 컨트롤 V 이렇게 붙이시면은 마무리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까지 하시면은 이제 기기에서 에듀 키트 툴이죠? 2죠 이렇게 해서 에듀 키트 1하고 2하고 이렇게 여기 하실 원하실 때마다 바꿔서 할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기기를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파일 하나를 STL 파일 하나 불러볼까요? STL 파일을 여기에서 여기 STL 파일 바로 있네요. 코끼리 이거 있죠? 이걸 여기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가 SD카드를 여기다가 이제 꽂아 볼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꽂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SD카드를 어디다 놨나요? 다른 곳에. 자, 여기 보면,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2시간 40분이 걸린대요. 자, 이렇게 해서 채우기가 20 정도로 바꾸면 시간이 변하겠죠? 그래서 1시간 54분. 이제 요거는 높이가 있으니까 채우기가 좀 있네요. 제가 딴 데다 놨어요. 자, 이렇게요. 자, SD카드를 제가 이제 꽂게 되면, 인식을 하게 되면요. 보세요. 바뀌죠? 요거를 클릭한 순간 바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입체부를 클릭해서, 여기, 지금 들어오는 것도 보이죠? 이렇게 지금 레이어뷰를 보입니다. 이 레이어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현재 이 레이어에 얘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쭉 과정을요 한번 볼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하면 얘 이름 그대로 SD카드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도록 뜨죠. 이렇게 뜹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요 SD카드에 들어있는 이걸 가지고 3D 프린터에 가서 꽂아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합니다.